하나, 둘, 셋, 야! 이곳은 잉여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조호아저택. 바로 S그룹 회장 그의 아들인 태태기가 살고 있는 곳. 남부러울 거 하나 없는 최고의 부자 태태기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아야, 아이 잘 잤다. 아 오늘도 유치원 갈 준비를 해보실까나? 집사! 집사! 뭐야? 어? 집사가 왜 안 오지? 어? 뭐지? 어? 이거 뭐야? 왜 온 집안에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는 거지? 색종인가? 어? 금고에도 있고? 뭐야? 에이, 누가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야? 에이,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아이, 집사가 어딨지?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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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아무도 없네? 서재 관리하는 아저씨도 없고? 아, 근데 진짜 온 집안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네? 뭐지, 이게? 무슨 이벤트 하나? 아이, 집사! 나 배고파! 집사! 아이, 다들 어딨는 거야? 아이, 어? 이거 아빠가 엄청 아끼는 자동차들인데 여기에도 누가 색종이를 붙여놨잖아? 이 사람 이제 죽었다. 에이, 우리 아빠 차례 건드리다니. 엥, 이럴 때가 아니지. 아, 나 배고파 죽겠어. 주방장! 주방장, 나 밥 차려줘!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주방장! 주방장 아저씨! 어? 아이, 오늘따라 다 어디 간 거야? 근무 태만 보소? 으이씨. 아, 어쩔 수 없지. 아, 배고프지만. 그래도 여기 뭐가 있네. 밀가루라도 좀 먹어야겠다.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에, 유치원 갈 준비나 해야겠다. 아,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이모! 이모, 나 옷 갈아입혀줘요! 이모! 어, 이모도 없어! 뭐지? 왜 아무도 없지? 아이,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유치원 가야겠다. 나 혼자 준비해서. 아이, 여기도 아무도 없네. 아이, 거실에도 아무도 없고. 아, 근데 거실에도 이렇게 빨간 딱지가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지저분하게. 아이,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야지. 플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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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덩. 아이, 아무나 정리하겠지. 에이, 빨리 유치원이 나가야겠다. 얼러러러러, 얼러러러. 난나나, 난나나. 아, 아, 진짜 오늘은 아무도 없네. 정원사 아저씨도 없고. 오늘 다 쉬는 날인가? 아, 오늘은 집사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유치원 버스나 타고 가야겠다. 아, 유치원 버스 진짜 싫은데 애들도 많고. 에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야, 내가 진짜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니까. 근데 나는 걔가 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잘난 척하긴 했잖아. 아, 안녕, 안녕, 안녕. 다들 뭐하고 있어? 아, 뭐야, 태태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니까. 아, 오늘 뭐 애들이 우리 집사랑 사람들이 다 휴가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나 버스 타고 왔지 뭐야. 어, 그래? 야, 태태가 너 그거 알아? 그 요즘에 옆바대 퉁순이가 집에 부도가 났대. 어? 부도가 뭔데? 어, 부도? 어. 어, 부도는 그거다. 그 부도찌개 먹는 거. 야, 바보야. 부도찌개 뭐야. 부대찌개겠지. 아, 그니까 태태가 부도는 말이야. 집이 망해서 사채업자들한테 막 끌려가고 어쨌든 거지가 되는 거야. 맹구처럼. 그리고 부도가 나면 집에 이상한 빨간색 새충이들이 온 집안에 붙어있는데 내가 드라마에서 봤어. 어? 잠깐만. 빨간색 색종이들이 온 집안에 붙어있다고?
나 오늘 집에서 일어나 보니까 온 집안에 빨간색 색종이들이 붙어있던데? 뭐? 어? 야, 큰일이야. 너희 집 망했나 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확실해. 빨간색 색종이가 가구마다 다 붙어있었다고 했지? 응. 이제 넌 사채 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라고. 어? 아, 싫어. 아, 무서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럼 내가 거지로 살아가는 법을 전수해 주겠다.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데? 따라와라, 따라와라. 따라가보자. 멤버가 도와줘. 자, 얘들아, 얘들아, 따라와라, 따라와라. 아이, 맹구야. 아니, 여긴 뭐하러 오자고 한 거야? 아니다, 아니다. 이런 놀이터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야, 무슨 소리야? 무슨 놀이터에서 돈을 벌어? 야, 난 오랜만에 놀이터 온 김에 철봉이나 해야겠어. 요루쭈쭈쭈쭈쭈쭈쭈. 호리! 지금이다. 아니, 이게. 야, 그거 내 동전이잖아. 자, 봐라, 이렇게 철봉 근처에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야, 내 돈 내놔. 와. 대단해, 맹구. 늑대를 매달리게 함으로써 늑대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와, 역시 스승님. 근데 배고프다. 돈도 없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아이, 그것도 걱정 마라. 날 따라와라. 스승님 같이 가요. 내 돈 내놔. 얘들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가 뭐야? 근데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줄 서라. 시작 일단.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좋다 좋다, 이제 우리 잘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들이 왔구나. 얘들아, 밥 많이 먹으렴. 감자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밥을 공짜로 주다니 대단해. 우와,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먹으렴. 우와, 감자다, 감자, 통감자. 에? 여기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광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나눠준다. 우와, 역시 맹구 빌붙기 장인. 에이, 뭐야, 반찬이 전부 풀떼기잖아. 에이, 내가 한 입 한번 먹어볼까? 맛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낫다 낫다. 와, 이거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은 해결이 됐지만 나 이제 잠은 어디서 자지? 오늘 갈 데가 없는데. 자는 곳도 내가 좋은 곳이 하나 있다. 따라와라. 맹구야, 같이 가. 같이 가.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여긴 어디지? 여기 지하철이잖아, 맹구야.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떻게? 나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깔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박스에서 어떻게 자?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야 된다. 여기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다. 세상에. 내 태태가, 나는 이만 집에 가볼게.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럼 안녕. 어디가, 요루야? 미안한데 난 여기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맹구는 너는 집에 갈 거야? 난 여기서 잘 거다. 집은 너무 바람이 불어서 싫다. 그래? 그럼 애들아, 내일 봐. 애들아, 잘 가.
미안해. 아다다다다. 아다다. 아, 맹구야. 막상 너무 추워. 아, 그렇던 여기 상자 안에 뜨거운 바람 불면 된다. 해볼까? 진짜 따뜻해진다.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안 됐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 돈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좀 쉬고 하렴.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불쌍하구나. 이 아저씨는 이제 조선시대로 가볼게. 그럼 이만. 아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맨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보고 싶어 집사. 아니, 엄마 아빠. 세상이 후하구만. 꿈을 두 개밖에 안 사나. 아이따, 기분 좀 안 좋구만. 뭐야 저거? 어린 놈의 것들이 왜 남의 자리에. 야 이거 드럼! 아저씨가 아저씨가 상추 박스들 모아놓고 잠자리 펴놨는데 왜 니들이 누워있어? 빨리 안 가! 그런 게 있어요! 빨리 가! 이 자식들아! 너무하는구나! 오늘 껌 두 개밖에 안 팔려서 아저씨 기분 데인저러스! 얼른 가! 배구가 딴 데 가자. 가자! 너무하는구만. 껌은 역시 롯데껌. 와우! 뱅구야, 우리 지하철에서 쫓겨났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어? 모르라니? 난 집이 있는데. 잘 가라! 뱅구야, 너까지 나를! 난 이제 어떡하지? 어? 자택이 도련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집사, 어때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안 오셔서 찾으러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집 안 망한 거야? 집에 빨간색 색종이가 붙어있던데. 그 종이들은 회장님께서 가구를 모두 새 거로 바꾸라고 말해주셔서 미리 표시를 해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다 어디 갔어? 아, 원래 일하던 직원들은 다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하라고 명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야? 그런 거야? 뭐, 집사,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나 너무 힘들어. 네, 타시죠 도련님. 집사 운전해. 예이.